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맞아요.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그럼 장마가 이제 또안 오는 건가요? 네, 당분간은 예약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야, 전 비가 좋은데 말이죠. 더운 거보단 차라리 그게 좀 선선한 게 낫죠. 비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선선함. 더우면 이게 전 땀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예, 땀나면 그게 또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건 제가 더 싫어요, 그냥. 옆에 뭔가 있는 사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나도 싫어요. 계속 맡고 있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0910님께 위로 힘 제대로 넣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항상 평범하지 않은 기발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두 분이죠. 특박사, 은박사에게 상담받으실 분들은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켜만 주의서 주문도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노래면 노래, 개인기면 개인기, 부탁이면 부탁.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드립니다. 뭐든지 주문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문자 번호는 샵8910이고요. 예. 요금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과 스마트폰 어플 R2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특박사, 은박사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부릅니다. Hot Summer.
아 뜨거워. 하나 뜨거워. 가만히 누워있어도 겨드랑이에 땀차는 이 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이 긴긴 여름을 어떻게 보내나 벌써부터 걱정이십니까? 더운 여름밤 시원한 처방을 약속드립니다. 은뜩 박사의 고민 상담실 사랑합니다. 멘트 치십시오. 아, 자, 잠 안 오는 밤 숙면을 부르는 목소리 상담계의 미존 미친 존재감 특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 오늘 피토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네. 달려오고 날려오는 네네네. 날라오는 네. 특박사님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럼 정말 열변을 토해서 피토할 때까지 여러분의 그 사연, 고민 상담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피를 토하고 싶지만 네네네. 저의 고민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 그래.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연주 나오면 또 가야 되니까요. 지금 네.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 553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특박사님의 그렇습니다. 이 말투, 스위스로 호진 오빠 말투랑 똑같아요. 누가 먼저 한 건가요? 호진 오빠가 누굽니까? 아, 호진 씨를 모릅니다. 우리 박사님은 호진 씨를 모릅니다. 스위스로는 아는데 네. 호진 씨는 모릅니다. 아, 스위스로는 알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것밖에 모릅니다. 아, 호진 씨는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의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영우 씨가 좋습니다. 아, 아 그래요? 호진이 형 죄송해요. 호진이 형! 야, 이 특파사님 만만하시네. 미안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좀 전에 깔린 그 근사한 음악. 그렇습니다. 우리 고민 상담실의 배경음악하고 저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이 음악이 대체 뭐냐? 맞습니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특박사님은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요 클래식 곡은 말이죠. 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양수에 있을 때 네. 그때부터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 나이가 지금 한 300살이 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300년 전부터 맞습니다. 예. 제가 태어났을 때 네. 제 친구였습니다. 아 이분이? 맞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 특박사님보다 더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음악의 아버지 음아 네. 음아 누군지 아십니까? 음버지 맞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음버지 맞습니다. 바로 네. 유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예? 바하 바하 짧게 바하 아, 바하 네, 그렇습니다. 바하 알죠? 네. 여기 들어 두루루루루 이게 첼로입니다. 그 뭐 그게 무슨 첼로예요? 두루루 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넘버 1. 네. 1번 되겠습니다. 아, 첼로 모음곡 1번. 이 연주자는 말이죠. 네네네. 그, 제가 특별히 그, 독일에 갔을 때. 예. 연주자를 섭외해서 녹음한 곡입니다. 아, 확실히 독일이에요? 아, 독일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독일 유명 그 스튜디오에서. 네. 녹음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연주자는. 네. 미스터 요요마. 아, 확실히 미스터예요? 미스터입니다. 미스터예요? 미스스예요? 미스예요? 미스터입니다. 미스터예요? 예. 이 요요마 친구가 말이죠. 네네네.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가 왔습니다. 에이, 설마. 요요마. 뭐야. 죄송합니다. 에이. 자, 좋습니다. 아, 자, 이제 고민 사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주현지 씨께서 박사님들, 저 8월 초에 중국 가는데 중국어를 잘 몰라요. 한류스타 음특 박사님들이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중국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우리 은박사님 모셔서 은박사님 대만에도 다녀오셨으니까 은박사님 한번 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자하오. 아, 중국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워시 은박사. 아, 워시 은박사. 지금 우리 현지 씨를 위해서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중국어를 좀 가르쳐주세요. Don't worry. 아, 영어 말고 중국어. 아,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아, 중국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생활 중국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부터 알려드리죠. 인사.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죠. 니하오. 네. 오랜만에 만났을 땐 How's you, 부지엔?
How's your 부친? How's your 부친? How's your 부친? 오랜만에 만났을 때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났을 때 니헌 비아오량 니헌 비아오량 당신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남자를 만났을 때 니헌 슈아이 니헌 슈아이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요 정도만 배워두면 되겠습니다. 쉐쉐 쉐쉐 그리고 말이죠. 네네. 친구가 이제 헤어집니다. 짧잼 짧게 이성이라고 하나요? 짧잼 제 성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잼 네 짧잼 네. 아 우리 주수연 씨께서 저 중국어 짱 잘해요. 무조건 이응만 붙이면 돼요. 악룡상세용 중킹랑 조용히 하세요. 주시현 씨 이렇게 고민 해결하다간 바로 음악 나옵니다. 루루루루 요요마 씨 연주 부탁드립니다. 아 요요마 씨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우수현 씨입니다. 전 재밌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른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기가 겁나요. 어떡하죠? 책을 안 읽을 수도 없고요. 은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기가 겁나신다면 겁나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고민 해결 팍팍. 박혜원 씨께서요 방학이라 계획표 짜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넣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계획표 짤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특박사님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슈키라 듣기. 아 10시부터 12시 슈키라 듣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읍시다. 아, 책을 읽나요? 네. 몇 시에 읽으면 좋을까요? 얼만큼?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겁나 많이 읽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민 해결! 파파! 자, 다음 우리 0365님께서 특박사님, 문박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오빠가 자기 축제 때 드럼 친다고 구경 오라고 하고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 제가 손이 차갑다고 말하니까 손을 포개줬어요. 자꾸 설레게 해서만 흔들려요. 어떻게 하죠? 노래방에서 마음이 흔들릴 땐 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어떤 노래인가요?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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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이죠.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닙니까? 표절 고민 상담은 사사야 하겠습니다. 제 땅입니다. 제 땅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요요마 씨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벌써 우리 박사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요요마 씨가 등장하셨습니다. 작곡하시는 분. 다음에 여기 좀 노래를 좀 붙여볼까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이 시간에 요요마 씨 연주에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어떤 목소리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미 씨 목소리도 얹혀드릴게요. 조수미 씨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노래 제목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우리 PD님께서. 네. 저랑 우리 은박사님께 띄워드린 노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에이트가 부르네요. 그 입술을 막아본다. 사랑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온다. 나의 온몸에서 들려온다.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너의 입에서 곧 쏟아지려 하는 그 소리.